그 당시 예전에 그 조선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의 한 95% 정도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 선교하는데 편하다고 얘기했대요. 유리하다고. 그런 해석이 있었죠. 당시 제국주의자 네, 그러니까 나는 교회사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 이런 것들은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네. 그런데 여기에 거부했던 이제 그 선교사들 미국인들이 두세 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쫓겨났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그러니까 천주교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처음부터 서민들로 들어가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서민들로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힘 있는 자들로부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제국주의가 예, 일시간.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육제도 엘리트들 양성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 보면은 이제 을사오정이 전부 다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개신교가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냥 제 이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한국의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우선 먼저 대표성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런 민족과 우리 시민들 앞에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국의 교회는 개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진짜가 되고 네. 이제 그 로마에 완전히 점령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나요. 한국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다음에 정말로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는 세비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은 다들 진짜로 본인들이 교회 갖고 있으면 아니 방안이든 어디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역사에 내가 한 짓이 아니더라도 역사와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진짜로 용서를 죽을 때까지 빌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